200 관련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으로 입사를 했고 2017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로 들어왔어요. 바로 입사하시죠? 네네. 학교는 지금 그 졸업을 했고요. 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따로 한 3.3반? 3점, 네,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3.3이 높은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평균이 3.6이니까.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정도만 땄고 인턴을 하기 전에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턴을 했던 거고 마침 나쁘지 않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는 업종 자체가 B2C였으면 했고요. 현실적인 이유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조건들 같은 경우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소서나 이런 거는 취업한 친구들? 제가 입학을 했다 보니까 취업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한 번씩 첨삭받은 적도 있고 취업하신 형들? 동아리 선배들한테 보여드린 적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취업 스터디도 당연히 했고요. 하면서 거기서도 자소서도 보여주고 면접도 같이 연계해서 형들이 모이면 저 봐주기도 하고 아니면 스터디 하면서 서로 모이면 저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사거나 학원에 돈을 같이 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걸 계속 쓰거나 면접을 하다 보면 그 대답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또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 그걸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좋게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좋게 어쨌든 좋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같은 약간 탈적인 그런 막 흔들림이 찾아오고 자기가 진짜 막 올바른 청년이고 막 모든 걸 다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냥 그대로 하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꾸미다 보면 이제 막 나랑 그 사이에 내가 만들어낸 그 가상의 캐릭터와 나 사이에 괴리가 막 느껴지고 이러면서 조금 좀 뭐 어떻게 좋지 않은 쪽으로 멘탈이 조금 내려가게 되죠. 학생만 확실히 그럴 순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능력을 쌓는 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이런 거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할 때쯤 들어가서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스터디를 하나 구하면 인적성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사실 서류 쓰기 전 기간, 뭐 예를 들어 방학들 8월 이때쯤 되면 시작하는 좀 빨리 시작하는 스터디들이 있는데 뭐 서류든 뭐 자소서는 한 번씩 써보는 거고 사실 문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인적성 푸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삼성 인적성이 좀 기본 스탠다드로 다 잡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풀었죠.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인적성을 되게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그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면접 보고 스터디 원들 중에서 뭐 재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면접들이 지금 뭐 나오는지도 아시고 이러니까 스터디 하면서 면접에 대한 스킬들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제스처 같은 것들을 좀 잡을 수 있고 질문들이 뭐가 나왔을 때 저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번다든가 그러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얘기를 꺼내는 이런 거 노하우 같은 것들이 그냥 습득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말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진짜 확실히 차이 납니다.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면접 날 그 50%는 말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을 받아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집에 가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대답을 잘 못했으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스터디를 해서 면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스터디는 하나 없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면접을 붙으면 짧게 단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스터디들이 막무지수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에서 좀 많이 떨어졌던 편인데 최종 면접은 진짜 들어가면 뭘로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실무진과 얘기를 하니까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께서 뭐 어떤 대안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준비한 만큼 최종 면접은 그냥 이 부분만 들어보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았니 아니면 장점 뭐 되게 제너럴한 얘기를 하세요. 끝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감이 잘 안 와요. 최종 주변에서 최종 면접 잘 붙는 친구들을 보면 1차 면접은 나보다 학교율이 낮은데 최종 면접을 다 붙는 친구들을 보면 잘생겼거나 착하게 잘생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상이 딱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진 잘 붙는 것 같고 거진 다 붙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말을 되게 잘 한다거나 상대방이랑 이렇게 뭐 교감이 잘 되게끔 인상이 좋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같이 눈 못 마주치면 사실 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합격 불합격을 저는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면접은 특히나 서류에서 한번 떨어지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려 하고 또 면접 보면서도 다시 계속
어떻게 뭐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인데 자신감을 갖는 건 힘들고 진짜 갖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거는 좀 억지로 메꾸려고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면접 볼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눈 쳐다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눈을 못 쳐다보고 여기를 보고 네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게 연달아서 처음에 몇 개를 떨어지고 나서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도 해봤고요. 그러고 나니까 붙더라고요. 신기하게 연습을 계속 해서 그 면접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의도적으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다들 하실 수 있어요. 각자의 경험이 어떤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월등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할 말도 많아지고 기업 조사를 하고 스터디를 할 때도 남들보다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류까지는 뭐 스펙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사실 면접 이후부터는 누가 그날 컨디션이 좀 더 좋고 누가 타고난 스피치 능력 아니면 혹은 제스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못 마주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근데 타고난 사람들 상대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외관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보자마자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면접에서 좀 유리한데 그래서 딱 그냥 무슨 스펙으로 딱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서류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를 면접에서 보여주면 돼서 사실 그렇게 큰 공통점이라고 뭔가 스펙 쪽에서 말하는 걸 기대하신 거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기간에는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막 뭔가 하나가 이렇게 나한테 크게 다가오면 그 다른 것들을 잘 다른 걸 통해서 그걸 해소하지는 못해요. 그거 자체가 해소가 돼야지 해소가 되지. 그래서 노래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뭘 듣는다고 위로가 딱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도 사실 주말에 뭐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내가 다음 주에 면접 잡혀 있으면 주말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 다음 주에 서류 제출이 있으면 주말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마음도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고 그거를 취준 기간 내에 해소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취준이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됐든 안 됐든 쉬는 시간을 이제 열심히 쉬고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게임은 좀 했어요. 게임은 하면 그 순간만큼 좀 잊어지는 것 같아서 리그 오브 레전드스 지금 하루를 끝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스펙은 서류 전형까지이고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능력 혹은 자기가 살면서 사실 누적되어 와서 쌓인 어떤 경험 때문에 나오는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애티튜드, 태도 같은 것들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옆에서 보면 누구는 되게 그냥 쉽게 쉽게 돼요. 근데 본인이 어느 면접에서 한 군데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면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 6개월 인턴을 하고서 너를 전환시켜주겠다라고 하면 6개월 내내 연기를 하기 힘들지만 면접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1시간은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막 취업 자체가 급해서 너무 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이러지는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초반에 한 1, 2년 정도는 여유를 갖고서 하시고 싶은 일 위주로 먼저 찾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급하셨을 때 한 60개씩 쓰십시오.